걱정 먹으러 가져오세요. 대문가는 딸을 살해하고 자리하게 해주시는 군수나였습니다. 형이 빨리 여기 계세요. 블라인드 드디어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첫 촬영을 했고요. 제가 오늘 너무 떨려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. 추운 날씨에도 이제 강의분을 시작했는데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카트. 오케이. 아침부터 좀 액션이 있는 신이었는데 스태프분들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저도 그 에너지를 잘 받아서 연기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? 네? 대사는 마지막 대사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? 어디서 반항이야? 기네. 그럼 여기서 보 있어야 신랑이 보 있어야 되네. 자, 속전속결로 안 해서 빨리 붙여서 하! 하하하하 딱이야. 가시죠. 자, 들어왔어요. 하늘아 괜찮아? 네. 이러면서 소품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. 나와서 코믹해졌는데 들어가서 갑자기? 감독님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위에서 4번이요? 때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4번이요? 나 없었다가 잡는 게 나아요? 없다가 잡는 게 오케이. 오케이다! 이래서 첫 촬영 소감을 이때 안 찍는 게 참 좋네요. 이러고 나갈 순 없잖아요, 첫 촬영 소감을. 그냥 지금 찍으시죠. 어릴 때, 비교적 어릴 때 이렇게 찍어놓는 게. 과거 씬, 대학생 무렵으로 수정되는 시간대를 촬영을 해야 되는 터라 머리를 살짝 영하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, 화이팅! 아, 이 캐릭터 무너지는데? 아직 첫날이라. 근데 원래 형도 교복 입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호배는 원래 이 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형을 괴롭히는 뭐 일진 뭐 이런 그랬었는데 그래서 흑역사를 맞고 이야! 흑역남 배우라 향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돌아보게 최상 목소리니까 그러면서 이래서 환희에 가득 찬 시 웃는 거지. 일단 이거를 하면서 희열을 느꼈을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형을 봤는데 갑자기 형을 웃는다? 날 보고 있는 아 그럼 들켰지. 막 치면서 그러니까 웃다가 웃고 있는 거야. 그래 어, 그렇게 하면 될 거야. 근데 낫겠다. 형을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상준! 뭐가 둘이 왔다 갔다 네, 왔다 갔다는 했죠? 그럼 된 거 아닌가요? 난 오케이. 스타일 너무 고생했어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오랜만에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인수야. 재인이 형. 재인이 형. 너는 빨리 그러니까, 확인하고. 그게 낫대요. 그러니까 꼭 뜻이 전달이 잘 안 돼요.
아이언도 어떻게 했다고 하죠?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아이언도 뭐라고요? 백진실을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자꾸 오리발이야? 너는 백진을 안 죽였다고 했잖아! 내가! 피고인에 대한 그 어떤 편견 없이 증거에 의해서만 유언제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너무 떨려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. 혹시나 심장 떨릴까봐 안 마신 보람이 있는 질문은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. 피고 정만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날 거기에 내 말고 딴 사람이 있었으니 사실 큰 얘기거든. 네. 그러니까 거기서도 리액션하고 리액션 한번 주고 무형경찰서 유성준 형사. 무형경찰서 유성준 형사 그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백사장이 딸을 죽였습니다. 동포마! 동포마를 믿어줘야지! 성준이도 인내해서 딱 찍는데 성준이도 같이 올라가서 대사가 있어. 형이 다 읽어야 돼. 자. 제 인상은 챙겨. 정도 들어가 있어요. 아, 좋아. 저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신 거예요? 누구야? 첫 번째, 첫 번째. 이거 어떻게 맥스에서 그냥 씹어 어떻게 해야 돼? 슬로모션 안 돼요. 시네마틱. 이건 영화처럼 찍히는 거, 이거 기본비. 감독님,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깊이 어느 정도 깊이로? 근데 지금 깊이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어, 그래, 그냥. 네가 주저 앉아주면 돼. 그러니까 여기 아. 밑에다가 뭐를 좀. 쳐! 단체 갈라. 장난치면 친해요. 여기는 아웃십 됩니다. 프레임 여기 지금 우리가 옆에 중간점 각도 하나 그리고 내가 확 나가는 거확 나가는 거. 어찌 보면 저도 그게 더 낫지 않아? 지금 이 다음 거랑 연결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게 좀. 어, 그러니까 이게 네. 그래요. 자, 첫 번째 빨리 가는 걸로 한번 갑시다.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. 아직 저 손도 안 묶였어요. 오늘 저 손 묶여야 돼요.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럴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. 아, 이게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?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뭔가 네.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. 이게 갑 대뜸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. 갑자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. 이게 저는 뭔가 살려고 이렇게 막 고통해서 죽여줄 테냐고 목을 세게 누르고 발을 쳐다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멍청하게. 그래, 그래. 아니지만 아저씨 말이 진짜일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이런 식으로 어, 그래. 차라리 저 그래. 네, 차라리 어, 이렇게 그러면은 한탄하듯이 어, 하라고. 네네. 그 다음에 네가 그럼 쫙 풀어줘. 풀어주면서 대신 복원이 있어야 돼. 사람이 하면 괴물이겠지. 그러면 너가 막 쏘잖아. 네네네. 그러면 너가 듣고 확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. 이거 확 쳐다봐줘. 저기 쳐다봐줘. 보고 복원이 있어. 네네네. 그러겠습니다. 당신은 괴물이야. 그리고 난 괴물 말은 안 믿어도 사람 말은 믿어. 제가 이렇게 뜯으면서 나갔어요. 아드레날린이 막 뿜었나봐. 제가 이거 뜯었어요. 이 정도면 나 정만춘 이길 수 있어. 그죠? 많이 놀랐어. 놀랐어요? 많이 놀랬죠? 자, 이번에도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도? 아, 이거 몇 번 해야. 근데 지금도 약간 할 수 있거든요. 아니야. 살려주세요. 가봐. 여기서 지금 굴러 들어왔잖아. 땡구르르. 잠깐만요. 쪽으로 넣어. 그러면 멈춰.
멈춰줘야 돼. 아, 되게, 나 얘네들 못 찍겠어. 너네들은 그거 안 했냐? 어? 저 안 했죠. 그래서 이거 이거 못 가. 그래서 나는 저는 이런 거 있죠. 칼에 이게 맞아. 목 알고 들어오는 거. 어깨 말고 칼에 맞추는 거. 정말 괜찮아. 여기서 못 맞췄으면 적성이 안 맞는 거야. 이 거리에서 못 맞춘 거야 지금. 소리 내지는 아니고. 그건 너지. 괜찮아요? 네. 다치거나 부러진 거 없죠? 네. 어떻게? 요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자, 다시 한번 맞추시면 맞죠. 왜 맞을래? 나 지금 찌르세요. 빨리 찌르세요. 나도 계속 왜 안 찌르는 거야? 너무 웃겼어. 이거 너무 웃겼어. 왜? 만촌 선생님이 자꾸 까꿍해 옆에서. 갈 길이 먼데.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요. 네, 여러분 블라인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블라인드 파이팅!